나간 민속촌에 왔다가 3.1 운동 기념탑이 다 있네요. 그래서 나간 읍성 들어가기 전에 3.1 운동 기념탑을 한번 촬영해 봅니다. 나간 3.1 독립운동 기념탑. 이 탑은 1919년 3.1 독립 만세 운동 때 이곳 나간 장터와 벌교서도 도란사, 284 등 구국 결사 단체를 조직하여 독립 만세 운동을 전개하던 중 외경에 체포되어 6개월에서 2년여의 옥고를 치르신 독립지사 27인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뜻있는 분들의 성금을 모아 1956년 기미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하였다. 나간읍성보험공사로 인하여 객사 앞에 위치한 탑의 규모가 협소하여 1998년 나간 3.1운동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전 건립하였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교육의 지표로 삼기 위하여 해마다 이곳에서는 3.1절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연행사가 성대히 거행되고 있다. 그러면 기념탑을 가깝게 한번 보여줄게요. 나간읍성에 여러 번 왔어도 여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쭉 가서 탑을 한번 보여줍니다. 여기는 나간읍성 맷벼소 앞에 바로 있네요. 27명이 옥고를 치르고 많이 힘들게 일본 외정 시대 때 했는가 봐요. 그러면 기념탑은 구경 여기서 하고 살짝 뒤로 돌아서 나간 읍성 맷벼소로 한번 가볼게요. 맷벼소로 갑니다. 저에게 지금 만세를 부른 것이 나와요. 한번 줌을 당겨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원위치를 시켜서 천천히 갑니다. 지금 맷벼소로 가고 있어요. 3.1운동 기념탑을 지나 지금 맷벼소로 가고 있어요. 방금까지는 사람이 맷벼소에 있더마 벌써 다 가고 표를 끊어갖고 입장하고 사람이 할 줄 없네요. 저는 경로가 돼가지고 표를 안 끊고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성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성문 옆에 있는 집을 한번 보여줄게요. 성문 옆에 있는 집을 한번 보여줍니다. 천천히. 다시 돌아서
매표소에서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우측으로 관광 안내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감동 안무원가 되어 있어요. 순천 나간읍성 해가지고 조감동이 되어 있어요. 순천 나간읍성 한번 그거를 편말 읽어봅니다. 순천 나간읍성 사적 제302호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면 동서남내리. 여러가지 그 사람 밑에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이런 성이라도 또 경기 시골에서 경기가 또 이 성문을 통과하니까 또 희한한 생각이 드네. 성문을 지금 말이나 뭐가 통과해야 될 것인데 성문에가 농사 짓는 경기가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그것도 경기가 통과해도 아주 개미가 있네요. 그러면 들어온 입구까지는 여기서 주민등록을 검사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냅니다.